이제 20장의 열 번째 단으로 끝단입니다.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편지하며 독행진이라. 이거는 이제 저희의 성자와 성지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성지, 즉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지하며, 박학을 해야 돼요, 사람이. 박학이라는 것은 학문의 분야도 많지만 선생님도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지하며, 이 살필 심자죠. 자세히 살펴서 질문을 해야 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한번 듣고서 턱턱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은 철칙이 내가 공부를 할 때 질문거리가 생겨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질문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다 보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이거든.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사지하며, 그 다음에 삼가하여 생각해본다. 이건 뭐냐면 아주 정밀히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내 질문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이렇게 해주시는데 서로 어떤 생각에서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 그 다음에 명변지하며, 그 다음 과정으로는 분명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터득을 하겠죠? 터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독행진이라. 독실히 터득한 것을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박학, 신문, 신사, 명변까지는 지의 문제라면 알지자, 밑에 독행지는 행의 문제야. 지행이에요. 차는 성지지 목에라. 이것은 참디게 되는 그 조목이다 이거죠. 학문 사변은 소위 택선이 위진이 학, 거기 박학, 신문, 신사, 명변, 학문, 사변 네 조항은 택선이 선을 택하여서 위치 알게 되는 지혜가 되는 방향 바라야죠. 지행으로 말할 때 지가 되는 방향이다. 방법이다. 학이지하오. 그러니 그것은 학이지예요. 여기는 배워서 아는 단계야. 독행은 소위 고집이 위인이니 독실히 행한다라는 것은 소위 고집이 위인, 고집 굳게 잡아서 인을 하는 그 이유가 되니 리이 행나라. 이것은 이롭게 여겨서 실천하는 자리가 된단 말이지. 정자의 말씀이 아주 참 소중하죠. 정자가 말하기를 오자의 폐기일이면 비하게라.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 공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자의 폐 길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그 하나라도 폐지하게 되면 비학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다섯 가지 조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건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 불학이 연정, 학진된 불능을 불조야 하며,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학진된 그것을 배울진된 불능을 능치 못한 것을 불조야. 내가 조자는 이 그만둘 조자예요. 놓아버릴 조자니까 놓지 않으며. 안 배우려면 몰라도 배우려면 확실히 알지 못할 때까지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 불문이언정, 문진된 불지를 불조야 하며, 질문을 하지 않을지언정, 문진된 질문을 할 바에는 불지를 불조야.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그 질문을 그만두지 않는다 이거야. 유 불사언정, 사진된 부득을 불조야 하며, 생각지 않을지언정, 생각할 바에는 부득, 생각하면 터득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터득하지 못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으며, 이 불변이언정 분별을 하지 않을지언정 변진된 그걸 따져서 확실히 분별을 하려고 할진대는 불명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그냥 놔두지는 않으며, 요 불행이언정 행진된 불독을 불조야하야 행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행할진된 독실하지 못한 그것은 독실하지 못한 채로 행하는 어불정하게 하는 그것은 그렇게 놔두지는 않아서 이게 뭐예요? 확실히 내가 알 때까지 내가 실천할 때까지 한다 이거야. 인일능지 얻은 기 백지하며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인일능지 얻은 기 백지하며 인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남들이 한 번 능하거든 한 번에 해서 능하거든 기 백지하면 자기는 부족하니까 100번을 해서라도 능할 때까지 한다 이거야. 인심능지 얻은 기 천진이라 다른 사람들이 10번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거든 자기는 10번 해서 못하면 1000번을 해서라도 능하게 능할 때까지 한다 이거야.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다 이거야. 이게 공부하는 자세가 아닌가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악착같이 푸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할 거라고 자기가 확실히 답이 쓴다고 방법이 쓴다고. 여기서 나온 게 인백기천이야. 남이 100번 하면 자기는 1000번 한다. 백백이공이라는 말이에요. 군자제학이 불위즉이언니와 군자의 학문이 불위즉이언니와 하지 않을지언 하지 않으려면 그만두거니와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위즉 그것을 하려면 필요기성고로 반드시 그 성공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군자가 공부를 안 하려 몰라도 하려면 성공할 때까지 한다 이거예요. 고로 상백배기공이니 항상 백배기공 그 공을 백배로 한다 이거 노력한다 이거. 자는 곤이지 면이 행자야니 용지사야라. 이것은 곤란을 겪으면서 아는 사람의 입장이지요. 그리고 힘써서 행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이 자리는 용지사야라. 용감한 일이다.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지. 과능 차도이면 과연 능히 이 도, 백배기공하는 그 도예요. 백배기공하는 그 도를 능하다면 수우나 필명하며 피록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야. 꽉 막힌 사람. 꽉 막혀. 아주 어둡고 꽉 막혔다 하더라도 필명하며 백배로 노력을 하면 분명히 밝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수유나 필강이니라. 아무리 그 나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명자는 택선지 공이요. 여기 밝아지는 것은 뭐예요? 택선의 공이에요. 선을 택한 그 공적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 강자는 고집지어라. 강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은 고집스럽게 지켜냈을 때 얻어지는 효과다. 여시왈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깊이 하게 되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답을 얻은 자리예요. 여시왈 군자 소위 학자는 여시가 말하되 군자가 소위 학자는 배우는 소위는 군자가 공부를 하는 까닭은 위능 변화 기질이니 능히 변화 기질 그 기질을 변화시키기를 위할 따름이라 이거야. 그렇지 여기 아주 그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약한 사람도 백배기공을 해서 공부를 하면 변화가 되잖아. 그러니 덕승 기질 즉 우제 가진어명이 덕이 학덕이 그죠 공부해서 노력한 그 학덕이 기질을 능가하게 되면 승자는 이긴다는 뜻이니까 능가하게 되면 우제 가진어명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밝은 대로 나갈 수가 있고
유제, 가진어, 강요. 그 유약한 사람도 강한 대로 나갈 수가 있고, 불능승지, 즉, 그 덕을 기질이 이겨내지, 덕이 기질을 이기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불능승지라는 것은, 능이 그 자기 본 타고난 그 둔탁한 어리석은 그런 기질을 덕이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수유지어학이라도 비록 학문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역우불능명하고 또한 어리석어서 밝힐 수가 없고 그 어리석음을 깨칠 수가 없단 말이야. 유불능입이라 그 나약함을 세울 수가 없어. 세울 수가 없을 따름이다.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개, 균선이, 무학자는 성년이 대개 균선. 사람, 사람마다 다 똑같게 균등하게 선으로 타고났잖아. 인성이 선하니까. 무학자는. 그러니까 성품으로 받은 그 똑같이 선한 것, 선하면서 악이 없는 것은 성이야.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인소동이야. 그건 사람, 사람마다 다 같은 거야. 사람의 성품이 같아. 혼명, 강약, 집품. 이건 기질로 받은 거예요. 혼 어둡고 밝고 강하고 약하게 타고난 그 품. 자품은 자품이 불제자는 가지런하지 못한 것은 재이 아니. 여기 성품과 재. 성과 재. 성은 천성이고 여기 재는 기질이에요. 인소이 하라.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른 바더라 이거예요. 성지자는 그 참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소위 반기동이 변기이하니.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소위 반기동. 그 같은 것을 반성해서 나나 저 사람이 똑같이 사람의 성품은 착하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변기, 그 다른 점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밝은 쪽으로 나약한 사람은 강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변화시키려는 그것이 공부라 이거야.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한다. 부의 불미지질로 그렇지만 불미지질 착하지 못한 본 바탕으로서 이건 뭐예요? 좀 우둔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그런 기질로 구 변이 미인된 변화시켜서 아름답고 착하고 여기처럼 이제 밝고 굳세고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할진는 비 백배 기공이면 백배의 그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부족이 지지하라 좋게 그 경지에 갈 수가 없거늘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거늘 금이 노모 멸렬지학으로 이제 노모 멸렬지학 이게 바로 뭐냐면 우둔하고 아둔하고 느리고 무딘 사람이지 그런 학문으로 혹작 혹철하야. 작자는 이 지을 작자고 철자는 거둘 철자예요. 혹은 공부하다가 혹은 때려쳤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혹작 혹철이에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혹작 혹철이에요. 응? 하다 말다 해서 이변기 불미지질이라가 그 불미의 착하지 못한 본 바탕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그 불능변즉 그 변화되지 않는 데에 이르러서는 아 나도 하다가 안 되네 이렇게 하는 자리에 이르러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천질이 불미하야 비학소능변이라 하나니 천질, 천연적으로 타고난 본 바탕이 착하지 못해서 아름답지 못해서 즉 좋지가 못해서 비학소능변이라 하나니 배워서 능이 변화할 바가 아니라고 하나니 이게 그렇거든요. 에이,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요새 그런 말이 유명하던데. 백배기공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노력은 않고 하다 말다 하면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남 훌륭한 점 부러워할 줄만 안단 말이지. 그럼 안 된단 말이지. 신은 과어 자기니. 이 사람의 이런 마음 자세와 이런 행동은 그 시자 이거요. 이것은 과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에 과감한 거예요. 이 기자는 버릴 기자인데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과감한 거예요. 그러니 기위 불인이 심이라. 그 불인됨이 어질지 못한 것이 아주 심하게 되더라. 이 자리에서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이 보이더라. 오는 이제 20장이라 오른쪽은 20장이다. 찬은인 공자 지어나야 이것은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대순 문무 주공지서야. 저 위에서 말한 순임금이나 문왕 무왕과 주공의 실마리를 계승해서 명기 소전지 일치하니 그 전달하는 바의 그 일치를 밝힌 거야. 같이 일맥상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니 거의 조지만 이 공부욕을 다 반짝 들어서 조지 딱 놓기만 한다면 여기요시이라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이거지. 그건 뭐예요? 이런 노력을 해서 최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박학 신문 신사 명전 독행 그거를 그대로 해서 백백이공을 한다면 순임금처럼 밝아질 수 있고 문왕무왕처럼 주공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개포비은 겸소대하야. 이것은 처음에서 말한 비와 은을 포괄하고 겸소대 크고 작은 그 공부를 다 겸해서 이종 12장지라. 저기서 말한 군자지도는 비은이다 한 자리 있었죠. 그것을 매듭 짓는 장이더라 해가지고. 장래의 어성이 시상이 소위 성자는 실 차편지 춘위하라. 2장 20장 내에 어성 그 성에 대한 이야기죠. 성에 대한 얘기가 시상 비로소 상세했어 자세했어. 근데 소위 성자는 이른바 성이라는 것은 실 차편지 춘이하라. 실제로 이 책은 중용 전체예요. 중용의 춘유. 춘유는 저 지돌이 춘자라 해서 저게 문주방이고 류는 단추예요. 춘유라는 것은 핵심 그런 뜻이지. 이 성실이라는 이 성자는 이 책 전체의 핵심이다. 우한 공자 가의 역제 차장이 김웅이 우상하니 또 살펴보건대 공자 가어라는 책이 있어요. 공자 가어의 역제 차장 이 장이 또한 실려 있는데 김웅이 우상하니 그 글이 더욱더 상세하니 성공 일야 지하에 저의 성공하야는 이래합니다. 그런 얘기 있었죠. 성공했을 때는 그분이나 이분이나 다 똑같다라는 그 밑에 유 공활 자지연이 미의지이나 과인이 실고하야 부족이 성지야 일세.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애공이 문정한데 그랬잖아요. 애공이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하기를 자지연이 미의지이나 선생님의 말씀이 미의 아름답고 지극하지만 과인이 실고하야 과인은 과덕지인이라서 덕이 부족한 나는 그런 뜻으로 임금이 자신을 겸칭으로 붙이는 거예요. 과덕지인이에요. 과인이 실고와야 실제로 고루해서 부족이 성지야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에 그 밑에 부이 자왈로 그 밑에 다시 공자왈 자왈로 기답사하니 답변하는 말을 일으켰으니 맞죠? 아, 아닙니다.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라고 공자님이 또 답변한 말이 이어졌단 말이지. 근무차 문사이 유유자활이자하니 이제 이 질문하는 말이 없는데도 오히려 자활 두 글자가 있었으니 개 자사 산기 번문하야 대개 자사가 그 번잡한 문을 근을 잘라서 산자는 깎을 산자거든요. 깎아내서 이 부우편에 이 편에다가 붙였는데 소산이 유 불진자하니 그 자른 바가 다하지 못함이 있었으니 금당이 연문자라. 이제 연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문은 그냥 군더더기 사례예요. 박학지 이하는 가오의 무지하니, 박학신문 그 밑에 있었죠? 그 이하는 가오의 무지하니, 공자 가오의 그 내용이 없으니, 의, 피유, 걸문이오나 뜻하건대, 저, 여기 저피자는 공자 가오예요. 저 속에 실려있던 그것이 빠져있거나, 그 말이, 억, 그렇지 않으면, 차, 혹, 자사, 소, 보야, 연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혹, 자사가 보충해서 놓은 말이겠구나.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편지하며 독행진이라. 자는 성지지목야라. 학문사변은 소이택선이 위지님. 학이지야오 독행은 소이 고집이 위인이니 이행야라. 정제발 오자의 패키리면 비하야라. 요불학이연정학진된 불능을 불조야하며 요불문이연정문진된 불지를 불조야하며 요불사언정사진된 불득을 불조야하며 요불변이연정 변진된 불명을 불조야하며 요불행이연정 행진된 불독을 불조야하야 인일능지여든 기백지하며 인심능지여든 기천지니라. 군자지하기 불위즉 이언이와 위즉 필요기성구로 상백 백기공이니 자는 곤이지 면이 행자야니 용지사야라. 과능차도이면 수나 필명하며 수유나 필강이니라. 명자는 택선지공이요 강자는 고집지효라. 여시말 군자소이학자는 위능편화기질이님 덕승기질즉 우제가 진어명이요 유제가 진어강이요 불능승지즉 소유지야하기라도 역오불능명하고 요불능입이라. 개균선이 무학자는 성년이 인소통야오 혼명강력지품이 불제자는 제야니 인소이야람.
성지자는 소위 반기동이 변기연임 부익불미지질로 구편이민된 비백백기공이면 불주기치지연을 금이노모멸렬지하그로 복자국철하야 이변기 불미지질이라가 그풀릉변즉 말천지리 불미하야 비학소능변이라하니 신은 과어차기님 기위풀이니심의람 우는 제20장이라 차는 인공자지언하야 이계 태순 문모 주공지서하야 명기소전지 일치하니 거의 조지면 역유시라 개포피은 겸소대하야 이종십이장지의람 장래의 어성이 시상이 소위성자는 실차편지 추뉴야람 우안공자가오의 역제차정이 기문이 우상하님 성공일야지하에 유공할 자지연이 비의지의나 과인이 실고하야 부족이 성지열세 고로기하의 부의자말로 기답사하니 금무차문사이 유유차왈이자하님 개차사이 산기번문하여 이부편이 소산이 유불진자님 금탕비연문야람 박학지이하는 가오의 무지하니 의피요골문이연함 억차혹차사 소보야연정